오랜만에 외출에 긴장까지 한 탓일까 길자씨가 한참을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기만 한데요. 옛날에는 진짜 딸들이 있지만 콩나물이든 두부든 필요하면 금방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꼭 딸내미들을 심부름을 시켜야 되고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힘들어요. 요리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그녀지만 뼈 건강이 악화되면서 간단한 칼질조차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거 당근 쓰는 거, 무 쓰는 거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골절 당하기 전에는 식당을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나름대로 요리에 자신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어요. 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칼질도 하기가 힘들어서 식당을 접게 되었어요. 다시 회복되기만 한다면 나만의 요리를 개발해서 내 이름을 건 식당을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정확한 뼈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길자 씨도 많이 긴장한 모습인데요. 뼈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골밀도 검사를 비롯해 혈액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세 번의 골절을 겪은 그녀의 뼈 건강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T스코어라는 수치가 있어요. 여기 이제 T스코어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정상은 마이너스 1.0보다 높을 때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4까지는 골다공증 전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골감소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5부터는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네, 지금 환자분 보시면 이제 지금 마이너스 3.3이 있고 마이너스 2.7이 있으니까 두 개 평균을 내면 마이너스 3.0이 되거든요. 3.0? 네. 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시는 거고 70대, 80대 이 정도에 나오는 수치예요. 앞으로 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검사 결과. 김길자 씨의 경우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 뼈를 형성하는 세포는 부족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기준치 이상, 비타민 D 역시 부족한 상태입니다. 뼈 파괴 세포가 있고 뼈 형성 세포, 이 두 가지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뼈에는 젊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뼈 파괴 세포와 뼈 형성 세포가 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뼈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노인이나 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뼈 형성 세포와 뼈 파괴 세포의 균형이 깨지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쉽게 골절이 유발되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여성은 골다공증에 매우 취약한데요. 50대를 시작으로 골다공증 유병률은 급속히 증가. 30대에 정점을 찍은 인체 골량은 점차 감소하다 완경기를 기점으로 약 5년간 급속히 소실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뼈 파괴 속도가 10배 이상 증가하고 60대 이후에는 뼈의 30% 이상이 소실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완경 전후의 골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뼈 파괴 세포를 억제하고 뼈 형성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완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 파괴 세포의 활동은 오히려 왕성해지고 뼈 형성 세포는 줄어들기 때문에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뼈 건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위험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반 골절의 경우 단면이 깔끔하게 부러지지만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깨진 유리처럼 부서지게 되는데요.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골다공증에 의해서 대퇴골 골절이 생긴 경우 3명 중에 1명은 스스로 걷기가 힘들고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신 활동에 축이 되는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에는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거나
폐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골절이 일반 골절보다 위험한 이유는 유리 파편처럼 부서진 뼈 조각이 혈관을 타고 내부 장기를 공격할 경우 신경 손상과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